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인간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고 좋으셨더라의 그 창조되어져 있는 이 세상,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든 모습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안식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바로 이 창조되어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요. 그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실 때에 노아의 일족만을 태우신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 그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에 똑같이 그 속에서 숨 쉬도록 살아남도록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거기에 인간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 속에 그들과 그 함께 누리는 번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 생명이 살아남는 자리가 될수 있는 그 방주를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내도록 그 손에서 지키고 그 경작이 되어지는, 길러지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기 동역자의 손에 그렇게 두신 것이지, 인간만이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바라는 그 유토피아의 세상을 니들이 만들어라. 그걸 너희들의 그 파라다이스로 가지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유토피아가 인간의 그 창조의 능력을 써서 만들어 이 땅에 펼쳐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파라다이스. 인간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간들만의 그 낙도 아니라고요. 그 낙원을 바라고 그 낙원을 원하였기에 그 탐욕에 쩌들은 그 따위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추방당한, 거기에서 그 죄를 옴팡 다 뒤집어 쓰고 나온 그게 이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예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이전에 없었던 그 예수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예수가 없었던 그삶 그대로를 지금도 똑같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예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예수의 필요성을 그삶 속에 결부시키지 않는, 예수가 나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는 오직 그 예수로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로만 채워지고 그 예수로만 숨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 이 악한 세대의 자락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 그들에게 향하신 그 뜻,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손자락 아래 창조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에 이걸 가르치고 이걸 기록해 두시고 이걸 우리에게 알라라고 주신 게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에서 그거 아는 거라고요. 그 예수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서 그 필요한 그 예수를 내삶 속에 전적으로 집어넣는, 바로 나의 죄가 사라지는, 나의 죄의 그 모든 결박되어진 내
이 삼자락을 풀어버리시는 오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 드러내신 바로 그 언약의 그 예수 그 십자가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듣고 전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다른 것들, 오만 것들, 그 다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내서는 그래, 성경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요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는 책이라고 그 모든 게 오직 하나, 예수란 말입니다. 그걸 각기 전투로 쫙 짜갈라서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대속하기라든지 있을지어다라든지 이것을 우리 예전에 관주 성경으로 보시면은 지금도 간혹 이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간혹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 성경에서도 이 대속하기라든지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되어져 있는 원래 원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이 우리 한글 문장과 한글이 이해하는 우리 한민족도 이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좀 더 쉽게 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여기에 삽입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즉 원문에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작은 글자로 다른 글자들은 다 약속되어져 있는 10포인트라고 친다면은 8포인트나 6포인트 정도 되는 그렇게 글자를 조금 더 크기를 줄여서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들보다는 그 하나의 원문 아래에서 정확하게 그 뜻과 그 의미를 다 밝혀서 드러내는 우리가 가진 성경만이 진정한 정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인간이 번역하고 인간이 생각이 들어간 그러한 글자요 활자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글자에 번역되어져 있는 활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지구상에는 성경에 본디 되어져 있는 원전이라는 것이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원본, 원전의 모습을 전부 다 사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자락 끝에서 사본들이 기록되고 기록되고 다시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들이 계속되는 작업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에 전달되어진 게 이 말씀,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66권에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캐논의 자락이란 말입니다. 결국 인간의 손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호흡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번역의 활자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그 오탈자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과 오역이 아직까지도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예수 보기를 원하는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지 글자에 활자에 번역되고 나와지는 그 모양새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걸 일희일비의 자락으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이건 요렇게 해석되고 저건 저렇게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모양새의 원함에 따라서 이건 돈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부를, 이는 성공을, 이것은 권력을, 이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다 담겨져서 이용해 먹고 앉아있는 그런 활자, 그런 글자의 자락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저희 한글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모습도 이 단어도 원문에는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모습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하기나 있을지어다는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 포인트의 숫자와 동일한 크기로 저희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한성서 공예가 번역해서 되어져 있는 그 페이지 아래에 가도 이 글자는 똑같이 다른 글자와 공이 같은 사이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다는데 다른 단어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단어는 또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그렇게 모든 것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또 보겠지만은 저희 한글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미를 밝히지 않고 정말 이 본문 아래에서 이 문장 아래에서 이 단어의 역할과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해석하지 않는 물론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원문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보다 사이즈가 몇 배나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의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아마 어지간한 육법전서 같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서 거대한 사전을 가지고서 아마 이게 성경이라고 그렇게 들고들 교회를 가셔야 될 겁니다. 불편하죠. 들고 다니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분명한 내용들을 짚고 정확하게 거기에 그 가르치심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잘못 나가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밝히시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기본이고 베이스고 당연한 거고 아니라고요. 그 예수로 그 구원으로 그 언약 백성이 이게 시작이요 이게 전부요 이게 끝이라고요. 거기에 들어져 있는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들 성도는 이거 듣고 이거 전하고 이것 붙잡고 이것 믿는 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자락에 가르치신 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는 글자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읽는 글자, 내가 읽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총체적인 그 총량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란 이런 거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을 때 기도는 이런 것이고 찬양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고 그걸 꼬치꼬치 전부 다 따지고 따지고 또 따져서는 그 자기 자신의 지식의 모습을 빗대어서 거기에 모든 자들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교인이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의 자락을 그래 헌금의 모든 자락들을 나는 꼬박꼬박 다 챙겨 나가고 있는 곧다위로 만들어 놓은 게 다른 복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휴례의 성도들은 이 복음 아래에서 예수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보시는 일에 이 목사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돌을 던지시라고요. 너 왜 예수 안 전하냐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쫓아내시란 말입니다. 네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네 목사의 자리 아무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너 목사의 모습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다고 네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배우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네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러니 이 말씀에서 함께 예수를 보시자 말입니다. 함께 이 예수를 외치시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함께 전하시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그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 믿는 자로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휴례의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호흡하시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전치사 휘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은 그것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개선이 되어져 있는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개선되어지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 죄라는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 모습에서 개선되어져 있는 이 죄의 자락을 뛰어넘어가서는 이 죄의 모습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내가 그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죄의 자락을 벗어던져버리고 그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아들의 자락에 그대로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 것으로 지금의 이 자락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린 이 죄인의 자락을 벗어버린 그 더 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예수로 인간이 개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는 단어기 때문에 이 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황골탈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 나는 없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없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는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해서 개선인 것이지 이건 개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예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전적인 혜택이라고요. 그 은혜란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장하셔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이 전적인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단절되어져 있었던 그 이전의 삼자라 이게 그 종말 그 멸망의 상태라고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 12월 25일이 그 산타의 성탄절여 사탄절이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하루를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는 거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똑바로 하시라고요. 예수가 그 성탄의 절기를 그 성탄의 모습을 지키라고 신구약 통통 틀어도 그 성탄의 날을 지키라고 아니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성탄이 어떤 날인지 몇 월 며칠의 모습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 로마의 그 권력자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렇게 모여지고 뭉쳐지게 된 날 그 시작이 사탄절이라고요. 그랬기에 지금 그 시뻘건 옷을 뒤집고 있는 그 산타가 판을 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루돌프 코가 회짓고 다녀도 수수방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렇게 해집지 못하는 교회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교회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한국교회 모습들이 늘어나고 늘어날 때에 그 유럽에 그 미국에 저 교회들 보시라고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사탄의 모습들 사탄절을 지키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조만간 저희들이 부활절에 달걀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고 부활절 토끼가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문화까지 교회 안에 유입되고 그걸 교회의 전통이라고 지키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그게 두렵단 말입니다. 종교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이 들어와서 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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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안 된다고요. 그게 주신 예수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그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요.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위하여의 모습을 우리 죄의 자락에 그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아들 그 예수 그게 종말이고 그 멸망의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제 더 이상 종말이 아니오 이제 더 이상 멸망이 아닌 그 삼자락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그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걸 회복시켜주셨는데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이어주셨는데 그걸 회개의 자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않는 우리가 받는 그 전적인 혜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자락을 예수라는 이전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전에는 우리가 모일 수 없었던 이 자락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끔 하신 이 모습이 이 악한 세대의 자락 아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하여서 써먹고 있는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뭉쳐져 있는 공동체가 아닌지, 이 악한 세대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의 모자락이 아닌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이 죄인 되어져 있는 그 나, 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주신 것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 그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말 안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나와 함께 되어지고 있는 그 악, 이러니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신앙의 자라,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실 때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똑바로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의 그 철학 아래 임마누엘 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모습,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직접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바로 그것, 분부하고 명령하신 바로 그것, 거기에 곁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악, 그 사단과 그 마귀는 잠시 동안 떠나 있었지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 심판의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자신이, 그 철퇴가, 그 짓눌려져 있는 부셔져 버린 그 머리통이 그 무저갱자락으로 처박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이라고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악. 악한 세력, 악한 자의 모습을, 그 악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는 이 세상에, 이 세대, 그 사상과 그 문화와 그 생각의 자락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바로 현재의 그 시간, 이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습이 악의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악의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죽을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손바닥 위로 옮기시는 것.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감격하시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자신, 그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예수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보시게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악의 모습, 우리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악한 세력, 악한 세대의 자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또한 저희 한글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드러나는 헬라어 호퍼스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와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살수 있게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창조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삶자락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게끔.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자가 필요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래서 그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진 자로서, 그 가진 자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의 자락 아래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그 일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들을 그 악한 세력, 이 악한 세대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이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 발끝에 어떠한 것도, 그 신발 자국이, 그 옷자락에 어떠한 모습도 거기에 끼어져 있는
완전히가 강조되어져 있는, 완벽하게 거기에서 벗어나져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시는, 그 아들을 그렇게 그 죽음의 모습으로, 그 화목제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시는, 그 회개의 자락을, 회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전한 구조요, 완전한 제거라고요. 우리를 그 죄의 자락 안에서 완전히 구조하시는, 그 죄의 자락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 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 그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 예수로, 그 육신으로, 그 드리시는 십자가의 스스로의 모습을 내어놓으신 화목제의 자락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들어가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악한 세대와 결코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 걸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부동산 투기의 자락으로 그 배를 채우니 예수 믿는 자들도 덩달아서 그 땅 자락을 가지고서, 그 건물 자락을 가지고서 그 부동산 투기의 자락으로 똑같이 먹고 사는 안 된다고요. 그건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자들, 소금과 빛이 아닌 자들,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믿음 모습들이, 말씀의 자락이, 신앙의 자락이 정말 똑바로 되어져 있다면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의 현실이 지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부동산의 눈먼자의 모습, 부동산의 자락을 가지고서 그 교회가 그 권력과 권세의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이따위 요모양 요꼬라지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유재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드러나는 세세토록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돌려지는 그 세세토록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세대들의 세대들을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대들이 소유하고 되어져 있는, 그 세대들의 자락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자들, 거기에 자손과 자손과 자손이 되어져 있는 그 한 세대, 그 한 세대, 이 땅의 악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세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바로 그 세대들, 하나님과 그 아들의 피로 소유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소유되어져 있는 자들, 그 세대들의 세대들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 그 하나로 우리는 그 영광이 돌려지는,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이 결정되어져 있는 그 가치, 예수라고 하는 그 결정되어져 있는 그 가치가 나에게 그 예수를 주시고 나를 그 예수로 보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났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뒤집어 쓴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똑같이 드러내시는 그 결정되어져 있는 그 가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그 성도의 영광이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더 원하고 바랄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멘의 자락으로 예수의 피로 이어진 자들, 그 예수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정한 연보를 내가 가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십일조의 자락으로 그 아들 그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성도가 그 진정한 연보, 진정한 십일조의 자락으로 예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아멘의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결정되어져 있는 가치의 그 영광이라고요. 예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영광을 가진 자들, 이게 성도, 그게 그 연보의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생명으로 이어진 자들. 그렇게 우리 휴례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자락이, 이 다른 복음의 자락이 우리를 붙들려고 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완벽하게 거기에서 구조되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 다른 복음의 죄 있는 자락이 우리의 삼자락에서 제거되어져 있는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그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그렇게 말씀의 자락을,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 위에 옮겨져 있는 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고요. 우리 현재의 삼자락 아래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드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의 자락이, 사탄의 자락이 우리에게 숨쉬는 게 아니라 그 사탄자를 가지고서 예수 오셨다를 뒤집어 써서는 그 산타의 모습으로 울면한데 자락을 불러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게 그 악의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 죽을 그 이전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예수의 손바닥 위로 예수께서 그 자신을 들이셨던 우리를 그 예수 가치로 그 예수로 만들어내신 그 아들로 만들어내신 그 종말의 멸망당할 자의 상태가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살려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삼자락으로 이 바른 복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고 성장하는 그 예수 따라 성장하고 예수 따라 자라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사랑하며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휴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